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 돈.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빨간 것만 입고 다녀서, 뭐, 진짜, 뭐, 이거, 유니폼이냐, 뭐, 아니면, 이돈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직 돈은 없어요. 없는데, 옛날부터 그냥 조금씩 모아둔 돈은 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모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학 때마다 노가다를 했어요. 학생 때. 예. 노가다 하면, 근데 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TV랑 웹툰 이런 거 보면, 노가다를 하면, 맨날 등에다가 벽돌 짊어지고 고층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고, 이게 허다해요. 근데 그거 솔직히 말해서 아니거든요. 노가다가. 노가다가 제가 해본 것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예요. 인력 사무소 갈 때마다 매일매일 다른 노가다를 해요. 매일매일 달라. 그래서 제가 진짜 노가다 때문에 좋았던 게 모든 공고를 다 다룰 줄 알아요. 왜냐? 다 해봤으니까. 진짜 개꿀이에요, 노가다가. 남자를 노가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장비를 다 다룰 줄 알거든요. 제가 노가다 했던 것 중에서 뭐 가장 어려웠던 게 산에, 산사태 일어나지 말라고 펜스를 치는 게 있잖아, 펜스. 펜스 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게 어떠냐면, 한 100m에서 200m 되는 철사를요, 10줄 끼워, 10줄. 10줄 끼우는데 밑에서부터 끼우거든요? 밑에서부터 끼워서, 뭐, 그걸로 또, 끼운 거를 또 발로 올라타서 또 땡기고 땡기는데, 와, 이 땡길 때 손이 다 까져요. 제가 딱 이틀하고 포기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남자 7명이랑 처음 시작했거든요, 보조랑. 근데 그 남자 7명 중에서 6명이 첫날에 탈주하고 전 둘째 날 탈주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이거는 사람이 할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이 할게 아니냐? 임금이 똑같아요, 임금이. 그게 한 10만 얼마짜리일 거예요. 제일 적은 최저가. 예. 최저 금액이 10만 얼마인데 그거 받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전 이틀 만에 탈주했는데, 노가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노가다 일단 아침 6시에 출근해요. 아침 6시까지 가는데, 저는 항상 자전거 타고 갔었어요. 예. 아침 운동도 할겸 자전거 타고 6시까지 가요. 그럼 인력 사무소에 6시부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5명에서 10명 고정 인원이 있어요. 근데 그 고정 인원 중에서 한두 명 빵꾸 나는데, 저희 같은 학생들을 보조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고정 인부들 다 나가고, 이제 두 번째 2부부터는, 이제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 두 기술자 옆에 보조를 붙어가는 이제 2인 1조 형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아니면, 진짜 그 개인 가정집에서 그걸 짓는데, 거기 한 명을 부르거나, 예, 그런 식으로 많이 가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여러 군데를 많이 가봤는데, 노가다라 하면, 진짜 뭐 일단은 노가다 현장에 딱 도착해. 그냥 일단은 제일 여러분들이 아는 그 공사장, 공사판으로 그냥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공사장에서 이제 6시에 우리가 대기하다가 공사장을 가. 가면, 뭐라, 한 7시, 뭐 7시 반쯤 도착해요. 그럼 이제, 뭐 서로 그냥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뭐. 일단 가요. 가서 담배 한대 피재요. 그럼 그 담배 한대 펴요. 근데 전 담배를 안 피니까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 해요. 일 시작해요. 일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는 철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공사, 그, 아까 그큰 현장 같은 거, 공사 현장 가면 철거를 많이 했는데, 철거 같은 경우에는 그 받아치기라 해가지고 뭐 10명이서 쭉 서가지고 그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이 기둥 같은 거나 이제 모형 세울 때 옆에 붙이는 건데, 판때기인데, 그 판때기라 불러요. 저는 이름도 몰라요. 판때기를 받아치기 해요. 한 40분쯤 하죠. 그러면 이게 40분에서 1시간쯤 하면, 아까 우리 8시쯤 왔으니까 9시 10시가 돼요. 그러면, 야, 막내, 참 가져와, 해요, 참. 그럼 참 가지러 가요, 또. 참 가지러 갔다 오면, 참 먹재요. 10시에. 참 먹으면서 또 담배. 그럼 또한 10시, 10시 10분, 10시 5분 또 이래요. 그럼 야, 이 시작하자. 한 30분, 야, 담배 또 피재요. 또 담배 타임. 담배, 어르신, 담배 피고, 이제 저는,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 오줌 싸고. 그럼 또 11시, 뭐 12시 돼요. 그럼 점심 먹어요. 점심 먹고 바로 자요, 1시까지. 개꿀잠 자고 일어나면 바로 또 2부.
또 일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또 1시부터 일해요. 일하고 또 힘드니까 좀 쉬재요. 그리고 담배 타임. 그럼 2시쯤 3시쯤 또 참 먹죠. 참. 와우. 또 참 먹어요. 3시쯤 참 먹고 또 녹아다. 하다 또 담배 피고. 이게 뭐 어려워 보이나요 혹시? 진짜 단순 작업이에요. 근데 녹아다가 이제 좋은 게 저는 항상 이렇게 귀에다 이어폰 꼽아요. 노래 들으려고. 노래 들어도 돼요. 예. 노래 들어도 되고 맨날 노래 듣고. 노래 듣고. 예. 그러니까 노래 듣고 그렇거든요. 노래 듣고. 그러면 보통 현장에 5시 퇴근. 보통 현장에 5시 퇴근 한단 말이에요. 5시 퇴근하고 나면 뭐 지점 그 노가다 현장 도착하면 6시 뭐 이래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액티비한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재밌단 말이에요. 시간 잘 가요. 시간 엄청 잘 가. 근데 혼자 가면 또 재미없는데 친구랑 같이 가죠. 야 빨리빨리 안 하나 하면서 막 말 존나 입 존나 털면서 친구랑 하면요 시간 잘 가요. 근데 전 제일 안 좋아했던 거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거 수신호 하는 거. 수신호 하는 거 대형 차량 트럭 들어오는 거 이렇게 통제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지루해요. 진짜 어떻게 그래 일이 지루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날은 배터리 두 개 옛날에 했으니까 배터리가 있던 시절이에요. 이렇게 일체형이 아니에요. 배터리 두 개 들고 와가지고 꼽아가지고 계속 통화하는 거예요. 통화. 통화하고 노래 듣고. 근데 그것도 위험해요. 네, 왜냐면 대형 차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럼 그거 안 하면 너무 지루해요. 또 서서. 그래서 저는 수신호 절대 보내주지 말라요. 근데 수신호 선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수신호 선호하는 애들 가갖고 맨 노래 듣고 전화하거든요. 그거 진짜 위험해요. 제가 한번 해봐서 알거든요. 진짜 위험해요. 위험하고. 그리고 요새는 노가다 가면요 밥도 잘 나와요. 옛날에는 숙식 제공하는데 전기 설치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단열재판 폼 이런 것도 해보고 제가 지금 건물만 해도 엄청 많아요. 한 안동에만 한 10개 되고 서울 일산 이런데 제가 거의 다 많이 손 많이 댔어요. 재밌거든요. 그리고 노가다가 짭짤한 게요 당일 현금 줘요. 당일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주거든요. 당일에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어요. 노가다는 나는 알바 같은 경우는 휴가를 쓰거나 뭐 사정이 있으면 빠지거나 근무 아닌 날에 놀 수 있잖아요. 노가다는 언제든지 놀 수 있어요. 개꿀. 꼭 노가다 해보세요. 남자분들은 노가다 진짜 좋아요. 뭐 추천드리고 뭐 추천 안 하고 이런 게 없어. 다 가르지 말고 다 해보세요. 다 재밌어요. 다. 옛날에 좀 특이했던 거는 제가 지하수라는 한 달 반 두 달인데 제가 거의 경북에 있는 지하수는 거의 다 팠을 거예요. 여기 나중에 영상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 물 나오는 맛이 좋아요. 쫙! 쫙! 쫙!